자랑스런 대한민국 F-35A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한미연합편대군은 서해 상공에서 연합편대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4월 19일에는 필승사격장에서 GBU-12 공대지 유도폭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F-35A 스텔스기입니다. 우리 F-35A의 보기 드문 실사격 영상입니다. 은밀히 적진에 침투해 내부 무장창을 열고 이동하는 가상적 미사일 차량에 GBU-12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합니다. 투하된 폭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동하는 적가상 미사일 차량을 정확하게 파괴합니다. 이어서 미공군의 F-16이 고정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영상은 한미 스트라이크 패키지 편대비행과 한미 연합군 편대비행 모습입니다. 지구 최강의 한미 연합전력은 언제라도 명령만 내리면 적진에 침투해 적 미사일 기지와 발사 차량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평상시 철저한 훈련과 준비만이 지켜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확실한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군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안보의 초병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연합공군의 편대비행 모습과 훈련 후 한미 조종사들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우선 한미 공군은 적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바로 이 자리에 현장에서 현시하고 즉각껏 행동하는 군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e message is that the ROC US alliance is ironclad and that we train together to stand side by side in support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it's an honor to do so with such good friends and capable partners. 네, 이런 훈련을 하는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저희 한 측과 미측의 연합은 되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란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으며 저희가 같이 연합으로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Justin Henry, call sign Lake Rat, from BMFA 121, Marine Fighter Attack Squadron 121, from Washington State. And overall, this exercise has been a very rewarding experience. 안녕하십니까. 저는 헨리 대위고, 콜사인은 레이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 소속의 미 해군입니다. 해병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측 17전투비행단 F-35A 조종사 김성준 소령입니다. KIMSEONGJUN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조종사 간 긴밀한 팀워크를 실감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전적 훈련을 거치며 어떠한 적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대적 필승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So his main question was what has been the main focus of this KTF exercise? For us, it has been integration with our ROCAF partners an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executing air-to-air and air-to-ground training to better integrate all of our forces together.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파트너 즉 한국 공군과의 연합력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두었고 이제 공대공에 대한 저항 트레이닝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And the camera please here. 한번 해. 이거 좀 봐. 아 이것도? Good, very good.